자, 여러분들 1탄 보셨나요? 2탄입니다. 저희가 오늘 등화체집을 할 건데 이 근방에서 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2차적으로 내일 등화체집을 또 할 건데 그 지점을 한 번 더 탐방을 해보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한번 이동하면서 이것저것 또 촬영도 하고 다양한 생물도 보고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지금 다른 곳으로 탐방하기 위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조금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오늘 저녁에 등화채집과 양서류채집 뭐 다양한 것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 전에 내일 채집할 곳을 또 탐방하려고 이동할 거예요. 오케이. 자, 여러분들 등화할 곳도 확인을 했고 지금 야간에 먹을 간식 사러 왔는데 여기 뭐진 모르겠는데 어떤 물고기가 있어요. 자, 우선 이렇게 사가지고 먹기를 했습니다. 아, 얘 뭐야? 얘 어디서 온 꼬맹이야? 여기 원래 있어야 돼. 아, 꼬맹이 여기 있었어? 근데 아, 잘 노네. 자, 여러분들 저희는 이제 등화채집을 할 건데요. 여기 보시면 정글 숲 안쪽인데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자면 저기에서 지금 등화채집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채집 타겟팅은 이 베트남 이제 국내 최초거든요. 등화채집 이제 한국 유튜버로서 국내 최초로 한번 찍는 건데 우선은 뿌리 다섯 개 달린 장수풍뎅입니다. 아, 그 중에서도 신종으로 이번에 발표된 종이에요. 2016년도에 처음으로 발표된 그 오각뿔 장수풍뎅이 신종을 신아종을 한번 찾아볼 겁니다. 자, 좋아요. 역시 그 야간 등 트랩은 이렇게 하얀 천을 대고 불을 켜서 이제 곤충들이 좋아하는 파장을 이렇게 비춰 보이면 야간에 여기만 굉장히 빛이 밝잖아요. 그 빛을 보고 날라 들어오는 곤충을 잡는 방식입니다. 이게 보면 이게 수은등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꼭 필요합니다. 오, 뱀 발견했습니다. 볼게요. 그래도 혹시 몰라. 가위바위보 밀려볼까? 안 돼. 귀여워. 애기는 역시 다 귀여워. 네. 귀여워. 되게 작다. 잘 가. 자, 이렇게 라이트가 이제 켜졌는데 시간이 좀 지나야 될 것 같아요. 여기 헌터 친구분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종종 이렇게 해외에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돈을 받고 체험을 시켜준다고 하는데 대단하죠? 여기 친구들은 이거를 전문적으로 많이 해본 경험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더더욱 최초라고 합니다. 베트남에 와서 채집하는 거는. 자, 여러분들 지금 저기 보니까 헌터분들이 가서 불을 켜셨네요. 아, 해가 지고 조금 쉬고 있었는데 이따가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만 더 쉬고요. 강아지들 조용히 해. 사실 저는 응가. 아, 지금 둥아 킨 지 한 30분 정도 된 것 같은데 한번 가볼게요. 아, 도착을 했어요. 과연 뭐가 왔을지. 베트남에서 둥아 채집은 진짜 생소한데 오, 나방 많이 왔네. 어, 진짜로? 와, 진짜다. 이야, 미쳤어. 와, 여러분들 지금 채집 타겟팅이었던 오각불 장수풍뎅이 암컷이 우선 한 마리가 날라와 있네요. 와, 진짜 있구나. 와, 정말 대박이다. 우선 암컷이 왔는데 이거 보고 싶었거든요. 이 색감 보세요. 얘네들이 뭐 대나무 숲에서 살고 유충들이 뭐 대나무 잎을 먹는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주변에는 대나무가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우선은 베트남에서 서식하는 이 오각불 장수풍뎅이 신아종, 신아종을 발견했습니다. 후후. 그리고 그 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은 좀 다양한 나방들이 많이 날라왔는데 와우, 얘 화려하다. 와우, 얘도 화려하다. 매미가 한 마리 날라왔는데 약간 초록색깔 색이
나네요. 예쁩니다. 역시 이렇게 키면은 곤충들이 낮에는 하나도 안 보이는데 이렇게 날라온다니까요. 이런 재미가 있다니까요. 자, 보통 이렇게 둥화를 하는데 보름달이 하면은 굉장히 난감한데 지금 대충 보면은 반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주까지만 해도 비가 많이 왔었대요. 아, 수컷이 날라와야 되네. 수컷 또는 여기가 또 앞장다리 장수풍뎅이가 날라온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발 날라와라. 오, 진짜로? 오, 뭐 날라왔어? 진짜로? 오, 소형? 와. 괜찮아요? 괜찮아. 우와. 와, 진짜. 와, 키운 지 별로 안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바로 날라오냐? 대박이에요. 우선은 소형인데, 얘가 2010몇 년도에 발표됐다 했죠? 2017년도에. 네. 남베트남에 있는 모가코 장수풍뎅이가 프란디 아종으로. 네. 등록이 됐거든요. 걔네들 특징이 여기 밑에 있는 뿔이. 네. 위에 있는 뿔보다 길게 발달하는 게 특징이에요. 아, 소형인데도 이렇게. 네. 발달했네요. 여기. 자, 무튼 오늘 와, 오자마자 발견을 해서 너무 좋네요. 뿔이 앙증맞죠? 근데 장각인 애들은, 뿔이 긴 애들은 진짜 멋있거든요. 그래도 기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여기 보면은 등딱지 색깔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잘 나왔어요? 예. 네. 빅 사이즈? 우와, 이거 뭐야? 이거 좀 약간 징그럽지 않아요? 오 마이 갓. 야, 확실히 거대하네요. 여기 동남아라서 거대합니다, 곤충들이. 그리고 여기가 커피라고 하네요, 열매가. 특이합니다. 여기 코카소스도 날라오죠, 여기가. 네, 땀은 묻히실 것 같아요. 예. 네. 아, 시즌이 아니죠? 그래도 날라올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여왕개미들이 굉장히 많이 날라왔거든요. 얘는 불개미 종류인 것 같고 느낌상. 그리고 여기는 약간 가시개미 종류인 것 같아요. 가시가 확실히 보이는데 그 종류의 신여왕까지 날라왔습니다. 시작부터 너무 예감이 좋은데 좀 다른데 좀 놀다 와야겠다. 이대로 둬도 알아서 올 겁니다. 애들이 막 여기서 도망가질 않아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정글 속에 이 베트남에서 유튜브 최초로 채집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불 켜놓으면 어떤 생물들이 올지 나중에 기대해주세요. 벌써 날라왔네요. 저기 어디 뭔가 날라왔어요. 아, 베트남 고추다. 진짜 맵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이게 여기서 빨개진 거 보니까 이게 다 큰 거네. 오, 작은 고추가 맵다. 와, 이 개미 뭐야? 개미 왜 이렇게 많아? 얘 개미도 양이성이 있나봐요. 여러분들. 아, 그리고 여러분들 증가를 확인하러 가려고 했는데 현지에서 사는 분께서 잡아서 그냥 통에 넣어놓은 거를 얻어왔습니다. 다리도 없고 불쌍하네. 이게 오돈톨라비스 암컷이죠? 네네, 큐베라. 큐바, 아, 큐베라. 네, 큐베라. 오, 우와. 이거 뭐지? 오, 벌칙. 우와, 여기. 오, 얘 문다, 문다. 아, 오, 이 꼬리 엄청 길어, 얘. 아, 얘 문다. 헌터분이 잡아오셨는데 계속 쳐다보고 있어. 네, 반가워요. 이제 되게 입이 그 귀엽네. 와, 이거는 약간 킹스네이크랑 약간 비슷해 보인다. 나는. 자, 여러분들 아까 확인하고 약 3시간 정도 흘렀습니다. 자, 뭐가 날라왔을지 그 친구가 왔을지 기대해보면서. 응? 산누에 날라왔어? 지금 저희 팀원분들이 말이 없는 거 봐서는 특별한 애는 안 온 거 같아요. 와우, 크다. 이 아틀라스인지 모르겠는데. 네. 제주도에서도 본 적 있었는데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네. 주변에 한번 탐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그 수컷 어디 갔지? 근데 생각보다 나방도 많이 안 꼬였어요. 와, 여러분들 아까에 비하면 나방 숫자가 좀 많아지긴 했지만 사실 이 나방 숫자가 이제 다른 곤충들도 똑같이 날라오는 숫자에 이제 비례하거든요. 근데 나방이 이 정도 있다라는 거는 갑충류가 날라올 확률이 좀 적다라는 거예요. 와,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말고 내일도 할 거거든요. 아쉽지만 이건 아까 제가 주승 오각 암컷인 것 같은데 내일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친구를 만나야 되는데.
고기랑 뭐 소세지랑 막 등등 막 썰어서 넣어주시는데 오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 산에 가서 먹으려고 합니다. 커피도 마시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2일차 등화합니다. 2일 동안 등화 채집. 자 여러분들 오늘 두 번째 등화 채집 준비 중입니다. 다른 포인트고요. 어제는 조금 실망스러워서 다른 포인트로 왔습니다. 그래도 오각불장 숲에 있는 파소 기분이 좋았어요. 오케이 라이트 온. 우선은 두 번째 포인트 여기 선정한 이유는 안에 이제 앞에 이제 나무들이 좀 있는데 여기 대나무 나무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선정하게 되었는데 어떤 애들이 올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 여러분 지금 오 엄청 어떤 풍뎅이가 날라왔는데 와 흰색깔이야. 야 흰색깔이야 흰색깔. 우와 이거 너무 이쁜데? 큐트. 자 여러분들 지금 한 킨지 한 30분 정도 됐습니다. 근데 같이 온 팀원분들은 지금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잡으러 갔고 제가 지키고 있는데 오 야 잠깐만 오 야 야 한 마리 왔다. 아 오 여러분들 기대온 장수풍뎅이가 왔습니다. 야 지금 소리 나는 거 보이시나요? 이 동남아권에 널리 분포해서 살아가는 애들인데 뭐 태국, 뭐 필리핀, 여기 베트남 등등 여러 각국에서 살아갑니다. 저 무튼 소형급의 기대온 장수풍뎅이를 만나는데 이렇게 소리를 막 내요. 배에서 여기 내는데 와 여기서 보니까 또 반갑네. 귀여워 안녕. 아 같이 온 팀원분들이 이 대벌레를 어디서 이렇게 또 잡아와가지고 붙여놓으셨는데 엄청 커요 엄청 커. 야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개인적으로 제가 여기 와서 보고 싶었던 게 오각불 장수풍뎅이도 있지만 여기 앞장다리 장수풍뎅이라고 여기 사진 보이시죠? 바로 이 친구인데 아 제발 날라왔으면 좋겠는데 시원치 않아요. 아 시즌이 아닌가? 아 오 야 한 마리 왔다. 야 잠깐 이거 맞지? 자 여러분들 지금 사슴벌레 암컷이 한 마리 날라왔는데요. 종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긴 거는 보통 그 가이 사슴벌레 종류인 것 같거든요. 야 진짜 작다. 오! 야야야 여기 뭐 하나 있다. 야야 왜 이렇게 커 이거. 미소서. 와 이거 남방장수인가? 이거 수동굴인가? 야 여러분들 남방장수풍뎅이라는 그 열대성 기후에 사는 풍뎅이도 날라왔습니다. 그런 거야 날라온 거야. 하여튼 발견됐어요. 와우. 자 2차 장소에서는 그냥 그래서 3차로 옮겼는데 지금 밤 12시입니다 새벽 2시에서 3시까지 할 예정인데 무엇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뭘까요? 이게 하늘수 종류인가? 굉장히 빨갛거든요. 근데 우선 만지면 안 될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의 곤충이 날라왔습니다. 그리고 와 얘도 엄청 커. 근데 약간 징글징글해요. 요만해요. 엄청나죠. 와 근데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에다가 저기까지 있고 야 여기도 있네. 엄청 많이 날라왔어요. 오 야야야야 오 한 마리 날라왔어요. 아이 커러 왔나. 와 이거 오돈이다. 야 이거 그거 아닌가 시바머쟁이. 와 여러분들 그 오돈 종류인데 와 시바. 아 이게 욕이 아니라 얘가 진짜 한국말로 시바 멋쟁이 사슴벌레. 아니 진짜예요. 와 수컷입니다. 와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진짜 작다. 이거 뭐냐? 아까 나왔던 암컷이랑 약간 비슷한 종 같거든요. 약간 가이 사슴벌레로 추정이 되는 소형 사슴벌레 수컷이 한 마리 왔습니다. 야 여러분들 근데 참 특이하게도 이것저것 보고는 있는데 막 속 시원하게 막 한 종류가 엄청 날라오진 않네요. 여기 실제로 코카소스도 살고 많이 날라오진 않습니다. 아 한창 여름 때 와야 되는데. 우와 땅강아지 우리나라 거랑 똑같이 생겼네. 땅강아지 안녕. 하나 둘 셋 얍. 아 난 땅강아지 몰라. 형해. 우와 나. 헐 지금 새벽 3시 아 배터리가 다 됐습니다. 암컷들만 와. 아까 담은 것까지 하면 암컷만 거의 6마리 왔네요.
그래도 뭐 시바 멋쟁이랑 가이사슴벌레 속에 친구도 오고 그 다음에 난방장수도 오고 뭐 기대온도 오고 뭐 다양하게 보긴 했어요. 자 지금 이게 박각시라는 거거든요. 이게 한국에서 이제 벌새처럼 이제 꽃에 있는 꿀을 먹는 곤충입니다. 그래서 이 곤충이 벌새로 많이 오인을 받는데 이 혀가 엄청 기네요. 와. 자 여러분들 어제 새벽 3시까지 1일 동안 3개의 포인트에서 등하체조를 했습니다. 어제 너무 피곤해서 저도 모르게 클로징 안 찍고 하산을 하게 되는데 안전하게 내려와서 자고 일어났고요. 아, 이 베트남에서 등하체집을 하면서 느낀 점은 굉장히 이뻤었던 갑충류들도 나왔고 뭐 하얀색 꽃무지부터 그리고 거대한 나방까지 나왔는데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굉장히 색다른 경험을 해외 다니면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게 하시죠. 그리고 저희는 여기 지금 듈린에서 달랏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헌터 집으로 갈 건데 어떤 것들이 있을지 바로 다음 탄으로 가시죠.